화면에 보이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지금 현재 로컬 호스트에서 동작하고 있습니다만은 클릭하면은 웹에서 어떤 정보를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정보를 가져오는 곳은 여기입니다. JSON placeholder 우리가 이전에 여러 번 갔었던 곳이죠. typecode.com user 그죠? 주소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JSON placeholder.typecode.com 에다 users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array가 하나 있죠. array 속에 오브젝트가 엘리먼트들이 있습니다. ID 1번부터 해서 10번까지 10개가 있어요. 10개가 있는데 그 각각을 보시면은 이제 오브젝트가 여기까지죠. 이거 하나 이게 하나의 array 엘리먼트입니다. 보면은 ID 있고 name, username 쭉쭉 있고 또한 그중에서 어떤 프로퍼티는 그 자체가 오브젝트이죠. 또한 그 속에도 또한 프로퍼티가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3층 구조. 그래서 3층이죠. 안에 nested 세 번 중첩되어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일부 정보 유저네임, 이메일 특정한 정보만 뽑아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요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름이고 이메일이고 이거는 뭐죠? 이거는 주소겠죠? 웹 주소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름이고 이메일 주소고 그죠? 그리고 웹사이트네요. 웹사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세 개를 가져오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도 이제 가져오는 걸 해야 되긴 하는데 우리 이것도 안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걸 했었죠. 아마 다른 시리즈에서 공부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일단 빼놓고 일단은 제일 바깥에 있는 것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름하고 이메일하고 그리고 웹사이트만 가져와서 화면에 보여주면 되는 거죠. 랜덤하게 순서는 1번부터 10번 중에서 랜덤하게 무작위로 추출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랜덤하게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린 글라함이 왔고 다음에 미시즈 데니스 쭉 나오고 또 버튼 누르면 또 다른 게 나오고 근데 만약에 버튼을 여러 개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번 누르면 여러 개 나타나느냐 하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만 딱 나타나고 있습니다. 꼭 여러 개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세 번 눌렀으면 지금 봐요. 한 번 누를 때마다 나타나는데 연속적으로 이렇게 눌러버리면 지금 연속적으로 눌러도 제 클릭하는 속도가 얘가 가져오는 속도를 못 따라가네요. 만약에 제가 클릭하는 속도가 이 데이터를 가져오는 속도보다도 더 빨리 클릭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얘가 인식하는 것만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내 클릭을 10번 했다고 해서 10번을 다 기억해서 10번을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얘가 인식할 수 있는 것 하나면 하나,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 개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게 구성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은 제가 막 클릭하는 대로 거의 다 날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힌트를 좀 드려야겠죠? 그냥 뭐 맨땅에 하라 그러면 좀 그렇고 보면은 CycleJS에서 CycleHTTP 지금 가져오는 것이 웹에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HTTP 모듈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API죠. API의 HTTP 부분입니다. 여기서 API 메뉴에서 HTTP 이 부분이죠. 여기 들어오시면 이 화면입니다. 먼저 이제 Cycle HTTP 이걸 설치를 하셔야 되겠죠. 모듈을 설치하고 그런 다음에 사용방법은 이렇습니다. 사용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걸 이 페이지를 참조하셔서 한번 여러분이 이번에는 OOP가 아니라 그냥 CycleJS의 FRP 메커니즘으로 한번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져오는 건 이렇게 가져옵니다. Cycle HTTP에서 Make HTTP Driver 해서 드라이브를 가져와요. 드라이브가 지금까지는 DOM 드라이브만 봤었잖아요. 이번에는 새로운 드라이브가 하나 추가됩니다. Drivers에 보면은 HTTP라고 하는 키에다가 Make HTTP Driver 펑션을 이렇게 할당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드라이버즈에 그 DOM 드라이브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DOM 드라이브도 추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드라이버즈 복수형이에요. 사용되는 방식 메커니즘이 이렇습니다. 보면은 이제 localhost의 hello라고 하는 것이 어떤 8080으로 로컬 서버를 돌린다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주소를 가져올 때 이렇게 가져옵니다. 해서 뭐 s.over에서 여기 아규먼트로서 이걸 던져주고 있습니다. 던져주고 카테고리 헬로로 되어 있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리퀘스트에 담습니다. 리퀘스트에 담고 그리고 리스판스는 source.http 돼 있죠. source가 리스판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리퀘스트가 우리가 보내는 싱크가 되는 겁니다.
싱크로 내보내는 거고, 그죠? 메인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메인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예전에 그림이 있었죠? 그림이 어디 있었나요? 그림 어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거예요. 소스가 들어오고 그리고 싱크로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는 게 리퀘스트입니다. 그죠? 메인 입장에서, 메인 입장에서는 나가는 게 리퀘스트고, 그러면은 우리가 좀 전에 그 정의했던 HTTP 그 뭐예요? 그 드라이버, HTTP 드라이버 여기 있죠. 요 HTTP 드라이버가 하는 역할은 요 리퀘스트를 받은 다음에 리스판스를 소스로서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그죠? 그럼 소스로 넣어주면은 우리는 그 소스 가지고 뭔가 이렇게 뭐 조작을 하게 될 거예요. 리스판스를 소스 중에서 HTTP를 받은 다음에 그 중에서 select hello 요 녀석을 말하는 겁니다. 헬로우 한 다음에 플래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플래턴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리스판스에 담은 다음에 이 리스판스 가지고 어떤 조작을 하는 거예요. 메인에서 지금은 하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V도모에서 보내주는 거 다예요. 화면에 보여주는 게 답니다. 화면에 보여주는 것은 V도모 여기 들어와 있죠. 그래서 리퀘스트가 메인 입장에서는 나가는 거고, 그리고 리스판스가 메인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거고, 따라서 리퀘스트가 싱크가 되고 리스판스가 소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우리가 OOP 개념으로 보면 이게 무슨 황당한 스토리냐 싶은데, 이 FRP 개념에서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컴퓨터와, 메인은 컴퓨터를 말하는 겁니다. 컴퓨터와 컴퓨터 밖의 것은 다 싱크의 대상이 되는 거고, 이 컴퓨터로 들어오는 것은 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라고 하는 건 메인 펑션을 지금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상을 컴퓨터와 컴퓨터 외의 밖의 것, 컴퓨터 안의 것과 컴퓨터 밖의 것, 안의 것을 메인, 밖의 것은 다 요 돔 드라이버로서 처리를 하는 거죠. 돔 드라이버랍니다. 드라이버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V돔과 리퀘스트를 리턴하는 겁니다. 리턴하게 되면 이 녀석들은 이제 드라이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드라이버가 지금은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돔 드라이버, 두 번째는 HTTP 드라이버. 돔 드라이버는 화면에 뿌려주는 거고, HTTP 드라이버는 웹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뒤에다 달러 표시가 되어 있다는 말은 스트림이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위에 플래턴이 있습니다. 이 플래턴이 역할이 뭔지를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밑에 있는 요 내용을 같이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턴은 CycleJS 여기 들어오면은 엑스트림 얘기죠. 스톨츠 엑스트림에 쭉 내려와서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있습니다. 플래턴 어디 갔나요? 여기 있군요. 여기 플래턴 있죠. 자, 플래턴이 하는 역할은 요거예요. 이번 플래턴 돼 있는데 요렇게 1 2 3 A B C D 이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간의 흐름에서 내가 마우스를 한번 X 클릭을 딱 했단 말입니다. 클릭을 하면은 이제 이 스트림이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와 B가 날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 여기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또 마우스를 클릭을 딱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 보면 C가 뒤에 있잖아요. C가 뒤에 있는데 요 클릭한 시점으로 보면은 여기 뭐예요? 새로운 스트림이 또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보면은 A, B가 있고 다음에 C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1이 나오고 D가 나오고 E가 나오고, 요게 우리가 이전에 봤던 리듀스죠. 폴더죠, 폴더. 그죠? 두 개를 합치는 게 멀지잖아요. 멀지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두 개를 합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플래턴은 그게 아니라 A, B 나오고 이 클릭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새로운 스트림 있죠. 이 스트림으로 제어권이 딱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C는 안 나와요. 시간적으로 C가 1보다 먼저 있지만 C는 안 나타나고 1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플래턴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림, 그러니까 이 이벤트, 이거 전체가 스트림인데 이 스트림 내에서 이벤트 각각이 또다시 스트림인 경우, 그 스트림의 스트림이죠. 그죠? 스트림의 스트림인 경우에 우리가 제어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 플래튼입니다. 그죠? 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A, B, C가 나오고 1이 나오고 다음에 또 D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제어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기본적인 것은 이 방식입니다. 그냥 스트림이 제어권이 처음에 이것이 이 스트림을 시작을 했다가 다른 스트림을 시작을 하게 되면 이 스트림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사라지고 이 두 번째 제어권 이어받은 스트림이 연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C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동작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걸 다시 한번 보시면은 두 번째 예제 있습니다. 메인 있죠? 메인 있고 다음에 source HTTP select 해서 response에 담습니다. response에 담는데 이 select는 이제 뭐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뭐 뭘 하거나 지금 같은 경우 마우스 클릭하는 것이 다 select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response에 봤는데 response에 보면 이렇게 달러 표시가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있는 건 뭐냐니까 stream의 stream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그림 그대로입니다. 그림 보면은 스트림의 스트림. 요거는 스트림이지만은 요거의 이벤트 각각이 별도의 스트림이란 말이에요. 그죠? 스트림의 스트림이 요게 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 요렇게 두 개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벤트 리스너에 해서 이벤트가 발생을 하겠죠.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스트림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요건 스트림이죠. S 하나, 달러가 하나 붙어 있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이 next가 되는 것은 우리가 마우스 버튼을 지금 클릭했을 때 여기 시작이 된 겁니다. 이거는 스트림이죠. 이거는 스트림의 스트림이고 스트림이 시작되고 또 마우스 클릭을 또 하게 되면 또다시 또 스트림, 또 다른 스트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녀석과 이 녀석, 이게 이겁니다. 그 next가 되는 거예요. next. 그래서 한번 클릭을 했을 때 한번 클릭하면 요게 넥스트에 들어가고 또다시 클릭하면 요게 넥스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요 녀석은 스트림의 스트림이 달러 표시가 두 개 돼 있는 겁니다. 요 녀석이 요거이 되는 거죠. 똑같이 HTTP 리스폰스이지만 달러 표시가 두 개 돼 있는 경우와 하나 있는 경우의 차이점,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림 중에서 리퀘스트, 우리가 요청한 것에 대한 결과값만 받아서 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컨솔 로그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플래턴은 요게 이제 요게 요 개념이고 그리고 요게 HTTP 리스폰스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이 뭔지를 정의를 하는 거죠. 요거는 요거를 플래턴한 거다 하는 거죠. 요걸 플래턴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걸 플래턴한 겁니다. 요걸 플래턴하게 되면은 요 녀석과 요 녀석이 합쳐져서 요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요걸 던져주는 겁니다. 요게 플래턴의 의미입니다. 그럼 HTTP 리스폰스라고 하는 별도의 스트림이 하나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 스트림 형식은 요런 스트림. 요거는 스트림의 스트림이고 얘는 그냥 스트림입니다. 이해되시죠? 요 설명도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이 비교해 가면서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이벤트 리스너를 붙여서 이번에 넥스트에서 HTTP 리스폰스. 이번에는 스트림이 아니고 그냥 이벤트예요. 그죠?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고 이제 요렇게 8080 뭐 요런 나머지는 요런 식으로 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트림의 스트림. 스트림의 스트림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마우스를 갖다가 클릭을 이렇게 한번 하고 이거 클릭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만 데이터가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계속 날아온다. 계속해서 쭉 스트림을 날아오는 경우에 또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됐을 때는 두 개의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버튼 마우스 클릭과 더불어 제어권이 다음번 스트림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RxJS 시간에서도 요것들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 수업을 여러분들이 아마 RxJS 수업을 다 듣고 오셨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만약 그 수업을 안 들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럼 RxJS 시리즈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거 그걸 먼저 공부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런 것을 참고를 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를 해서 요걸 한번 구현해 보십시오. 요렇게 이 주소에서 가져와서 계정 내부로 밑으로 들어갈 것 없이 요거 유저네임이나 요것만 딱 출력될 수 있도록 마우스 클릭할 때마다.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들 뭐 기술을 좀 더 공부를 하려면 여기 안에 있는 거 어드레스 안에 있는 슈트나 또 심지어 그 밑에 GO 안에 있는 레티튜드와 롱지튜드, 위도와 경도의 값도 한번 화면에 디스플레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방금 설명드렸던 CycleJS의 HTTP 모듈이죠. 이 모듈을 이용해서 한번 구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구현이 끝나고 나면 뭐 어쨌거나 정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어디 있나요? 소스 코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있으니까 요 내용 그대로 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게 되면 사이클 HTTP, 지금 제가 설치했을 때는 버전이 14.8.0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설치했을 때는 이보다 조금 더 뒤에 것이 나타날지 싶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index.jts 파일은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쭉 구성이 되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막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일단 DOM이 두 개라는 거, 드라이브가 두 개라는 거, DOM 드라이버가 있고 HTTP 드라이버가 있고 두 개가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거, 그 점을 고려해서 한번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이클.js 사이트죠. GitHub입니다. 여기서 example 들어오셔서 베이직이죠. 베이직에서 HTTP random user 이겁니다. 보시면 index HTML 내용은 뭐 다를 게 없습니다. 항상 너무나 간결하죠. 너무나 간결한 것이 메인 컨테이너에 있는 게 다고, 이거는 웹팩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source 들어오시면 index.tx 있죠. 이 내용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복사해서 이 코드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코드에서 이전에 쓰던 것들 중에 소스에서 있던 것들 테스트 TX나 이런 것들은 앱 TX, X는 다 지워버렸습니다. 인터페이스도 지워버리고 인덱스 TX 하나만 파일 남겨놨습니다. 남겨놓고 인덱스 HTML 파일은 그냥 그대로고 HTML 파일도 이름을 루트에서 메인 컨테이너로 바꿔놨습니다. 예제랑 통일시켜놨어요. 메인 컨테이너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코드 보시면은 코드는 크게 달라진 거는 뭐 없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웹팩 HTTP 드라이버는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져오는 게 드라이버 소스 리스판스, 그렇죠? 이 두 개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름을 좀 통일시켜 놓으면 좋을 텐데 언어는 하나는 소스고 하나는 그냥 리스판스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리스판스가 이제 소스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DOM 드라이버는 위에 따로 사이클 DOM에서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로 DOM 소스가 있고, 그죠? 그래서 DOM 소스와 DOM 드라이버, HTTP 소스와 HTTP 드라이버 이렇게 서로 세트가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죠? 유저 데이터 타입은 지정을 했습니다. 요거는 여기 있는 타입 그냥 그대로입니다. 이 타입 그대로 요 구성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펑션 이제 메인이죠. 메인에다가 소스를 두고 소스에다가 타입을 지정을 했습니다. DOM source 하고 HTTP source, 그죠? HTTP source는 여기 리스판스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또 리스판스가 소스가 됩니다. 그죠? 이 소스를 나중에 드라이버에 던져주는 거죠. 그죠? DOM source도 마찬가지입니다. DOM source는 사용자가 화면에서 마우스를 클릭하는 거. 마우스를 클릭하는 게 이게 DOM 소스입니다. 그죠? DOM 소스가 전달되어서 그것이 여기서 DOM 드라이버로서 다시 표현이 되는 거죠. 그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랜덤 유저를 지정을 하죠. 소스, 소스에서 DOM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select해서 get random이라고 클래스 이름입니다. 요것은 여기에 있는 요겁니다. 버튼의 get_random입니다. 처음에는 물론 이제 get_random 하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아직 안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start with null입니다. 그렇죠? null로 시작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벤트는 이제 클릭이 할당되어 있고, 이벤트가 클릭하게 되면 그 이벤트에 따라서 여러 것이 동작되도록 구성됐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소스에서 이번에 HTTP를 가져옵니다. 그럼 소스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소스가 요 녀석이 하나 있고 요 녀석이 하나 있고 두 개의 소스로 들어오는 겁니다. 첫 번째 소스를 잡는 것이 여기서 잡은 거고 DOM에서 잡은 거고, 두 번째 HTTP를 잡는 것이 여기서 잡는 거죠. Select에서 이번에는 users, 이건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select는 getRandom에서 클래스를 지정해 줬는데 여기는 들어오는 그냥 데이터 카테고리 지정해 놓은 거잖아요. 요걸 그냥 그대로 씁니다. 요것과 요것이 서로 매칭됩니다. 요것과 밑에 있는 요것이 매칭이 됩니다. 그렇죠? 두 개 서로 매칭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간결한 겁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지만 익숙해 좀 눈에 몇 번 보다 보면 정말 간결하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그 로직이 그대로 동일하게, 그러니까 도움을 처리하는 로직과 HTTP를 처리하는 로직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게 정말 매력적이죠. 서로 다른 것인데,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동일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기술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플래턴이 이루어지죠. users, select, HTTP에서 플래턴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플래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플래턴이 없는데 여기는 플래턴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우리가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은 이거 스트림의 스트림이 아니에요. 마우스를 클릭하는 동작은, 그죠?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 그것이 스트림의 스트림이죠. 이해되시나요?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날라오는 데이터가 스트림이지, 마우스를 클릭하는 이벤트 자체는 스트림, 그러니까 마우스를 클릭하는 이벤트 딱 하나만 떼면 그건 스트림이 아니에요. 이벤트가 연결되니까 스트림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우스를 클릭하는 이벤트, 그러한 이벤트가 연속적으로 되는 것이 스트림이지, 이벤트 하나만 딱 떼서 보면, 클릭 하나만 딱 떼서 보면 그건 스트림이 아니잖아요. 근데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스트림이라는 거죠.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지금은 패트리샤 랩세인가? 요거 하나가 이 데이터가 날라오는 거지만 이 데이터도 스트림으로 날라오는 겁니다. 이게 날라오고 그리고 또 이것도 날라오고 쭉 해서 날라오는 거죠. 이게 스트림이란 말이에요. HTTP는 기본적으로 스트림입니다. 근데 마우스 클릭은 그 자체 하나의 이벤트로 끝입니다. 자, 그래서 플래턴이 여기서는 적용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플래턴 한 다음에 이 리스판스를 이렇게 리스판스 바디 유즈 데이터, 그래서 유즈 데이터로서 매핑하고 처음에는 넣습니다. 그죠? 그리고 유저의 뭐예요? 유저 하나의 스트림이잖아요. 여기 요겁니다. 그죠? 요거 스트림인데 요걸 다시 맵해 줍니다. 그래서 맵해 줘서 하나의 아이템 유저만 뽑아 오는 거죠. 그죠? 뽑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요렇게 디브를 버추얼 덤을 구성해서 보여주는 겁니다.